인간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S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이게 돈 벌고 수고하는 거랑 예? 이게 또 예? 주가가 빠지고 그거 하는 거랑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결과적으로 뭐예요? 뭐 13,000원은 뭐 어제겠죠? 예, 13,000원 어제겠고 오늘은 심지어 전 저점을 이탈시켰습니다. 12,500원을 이탈을 시켜버렸다. 그러면서 와 이게 요렇게 뭐 머리로는 알죠 우리가 이제 눈으로도 알죠.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언짢다. 상당히 또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또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좀 보통 근데 사실 진짜 뭐 제가 뭐 냉정하게 뭐 주식 주가를 움직이는 걸 많이 보면은 이렇게 깨다가 치는 경우도 당연히 있긴 하거든요. 네, 깰 만큼 다 깨다가 그냥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슈 나오기 전에 어땠냐면은 도대체 어떤 이슈가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시세 주고 이 거의 2주 동안 계속 밀다가 갑자기 전세 역전.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바이오 종목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언제 어디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언짢다. 불편하다 이거는 사실상.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개인들의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 뭐라고 하는데 이걸 또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ST큐브는 이제 공매도의 꼬락지를 꼬리표를 계속적으로 이제 달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제 현물 매수 그러니까 매수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아싸리 깨버리고 개인들 매도 야 저점 깼으니까 빨리 튀어나가 에? 라고 해버린 시그널을 준 다음에 여기서 싸게 죽겠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그냥 너무 장밋빛 해석이고 이건 냉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일 아쉬운 거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이게 페어마켓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을 하는데 주가의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게 최악의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보로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보로놈이 버티고 오는 슈팅이라도 좋네. 근데 우리 ST큐브 갈고 닦고 참석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이번에 뭐 발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랬는데 이거 밀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은 저러는 와중에도 갑자기 날려버리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사실 어떠한 그 기대감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뭐 한 번에 반전을 노린다?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죠. 다만, ST큐브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면은 이제는 기대감이 아예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거죠. 이제는 너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말고 자시고 필요 없어. 그냥 100점 안 맞으면은 너는 그냥 끝이야. 너는 이번 달에 컴퓨터 못 사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뭐 단순히 그냥 뭐 코엑스나 뭐 일산 뭐 킨텍스에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정도의 기대감도 아예 못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근데 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언제나 주식은 그럴 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냥 매번 그냥 문제가 되고 뭐 좋다 나쁘다 그냥 사람들이 뭐 이 종목은 망했다 여기는 왜 상장을 시켜놨냐 이거는 상장 폐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언제나 시장의 저점이었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또 ST큐브도 충분히 반등의 서막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T큐브야 뭐 제가 뭐 약속드린 건 꾸준히 끝까지 영상 찍겠다. 오기가 생겨버렸어요. 오기가 생겼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영상 하루도 빠짐없이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간까지는 허봉대 TV와 함께 같이 돈 벌면 됩니다. 저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를 남겨놨어요.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어떻다? 네, 저희 허봉대 TV와 함께 주도주 체험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딱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뭐 힘든 하루셨을 것 같은데 네, 또 내일의 태양은 또 내일 다시 뜹니다.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